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네. 너무 놀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뜨거운 또 아멘은 또 참 잘 좀치 힘들. 제가 이번에 이제 와서 한 2주 좀 넘었는데요. 뭐 이곳저곳 참 뭐 이 교회 저 교회 예, 집회를 다녔습니다만 다들 다 좋습니다만 참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제일 세다는 쪽에 제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에 있어서는 최고 고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 앞에서 제가 하수가 재롱을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라는지 제가 걱정입니다. 진짜 방금 목사님께서 뭐 최고의 강사라는데 제가 부끄러워 얼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뭐 많이 배운 거나 뭐 특별한 능력이나 뭐 불은사 이런 게 별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닿는 부담이 이 불받아야 되는데 다들 저는 이 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불이 별로 없어요. 제 불도 감당하기 어려운 까물까물 등장불. 그냥 꺼질라 말라 늘 이제 늘 붙들고 살죠.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젊은 날부터 저를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밀어넣으시고 긴 세월 동안 거기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청춘도 거기서 바쳤고 제 인생의 중요한 토막토막들을 거기서 바쳐오면서 제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눈뜨 거듭난 게 87년도니까 아직 20년이 채 안 됐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는 또 오랫동안 또 다녔어요. 어떻게 장가를 어제 재수 없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재수 좋은데 그 당시는 재수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에게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고난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또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얘기하죠.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불 밑 변호사라 그러죠. 이불 밑에 누워가서 속삭속삭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남들. 저는 스스로 지금도 저는 제 별명을 박넷이라 그러고 헤헤 그리고 이렇게 재롱 떼면서 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은 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많이 나돕니다. 요즘 남자 나이가 4, 50대쯤 돼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눈부라리고 고함지르는 인간들 둘 중에 하나래요. 미쳤던지 죽으려고 환장했던지 둘 중 감히 어디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고 이제 저하고 뜻이 다른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딴지 하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주위에 놓고 대충 보니까 요즘 제일 성공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남자들은 거의 아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 피맺힌 아멘 소리 듣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아내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교회는 다니긴 좀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왔다 갔다 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제가 서리집사만 해도 한 8년, 9년 했습니다. 근데 서리집사 8년, 9년 동안 제가 주님을 잘 몰랐거든요. 어떨 때는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고 할렐루야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내 속으로요,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내 속으로요, 저 인간 저거 뭘 처먹고 저렇게 잘 변하노? 나는 뭐고, 집사 6년, 7년, 8년 돼가지고도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어떨 때는 몸부림을 쳐봐도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좀 창피도 하고 답답도 해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방 딱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서가 혼자 자기 최면 걸어봅니다. 거울 보고, 효진아, 좀 믿자, 믿자. 나도 좀 믿고 살자. 좀 믿어보자. 믿어보자 하다가 한참 그러다가 혼자 피식 웃죠. 근데 미쳤대. 뭘 믿노? 있어야 믿지. 근데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음의 대상이 안 잡혀요. 하나님 수없이 들었죠. 하나님이라는 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성경 읽고 해도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공허해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저 붕 떠있는 어떤 관념적인 그런 상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제 혼자서 설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때가 가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그죠 뭐,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신화적으로 있다가 그렇게 유대교로 쭉 이제 오랫동안 흘러오다가 또 역사 속에서 지각 변동 일으켜서 또 이제 기독교가 태동됐고 또 이제 그 기독교가 한국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거 그 정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편하긴 편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너무 말짱한 집사지요 뭐. 훈련 잘 받았죠. 눈치 빠르죠. 아주 표정 관리 잘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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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참 잘합니다. 인사. 집사 인사는 약간 몸을 꼬는 게 좋아요. 인사할 때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죠. 예. 좀 마음 찔리는 분 좀 들어 계실 거죠. 이제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가도 목사님 설교 도중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자다가도 아멘 하고 거의 아멘이 오토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근본 내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문만 나가면은 완전히 이제 제 세상이죠. 뭐. 또 우리 법무부는 원래 폭탄주가 참 유명한 데입니다. 저는 한때 제 애칭이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퍼먹었습니다. 술 입에 달고 살았죠. 뭐. 담배 뭐 두 갑 세 갑 피우죠. 저는 또 고스톱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째 그리 재밌는지 밤새워 고스톱 뭐 고도리하고 이래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0.1%만 믿어져도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내 하나님 믿는 인간이 되겠느라고 스스로 이제 부담을 갈 텐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먹고 노는 문제는 끝내줍니다. 또 근데 우리 직장에서는 또 내 칭찬이 끝내주죠. 예수를 믿으려면 모름지기 박효지기 지치리 믿어라. 얼마나 멋있노. 물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교회는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 다들 저를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맞다. 내가 맞고 막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합치고 뛰고 놀고 몸부림치는 인간들 볼 때마다 막 구차스러워 못 보겠어요. 그 인간들은 맨날 울잖아요. 질질질질 울지요. 또 이 먹을 것 많은 세상에 금식했다고 굶어가 입은 부엌에 앉았죠. 아침마다 보면 철야했다고 눈곱은 더덕들고 앉았죠. 하는 꼬라지들이 막 영만 못마땅하고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 체험하고 믿음으로 눈 뜨고 성령께서 저를 딱 장악하자마자 예 해답이 참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웠어요. 이렇더다 이러죠.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아기를 낳아 보면들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이는 10달 동안은 얘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캄캄한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뱃속밖에 몰라. 캄캄한 뱃속. 근데 태어나자마자 감고 있던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때부터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그때서야 보고 빛이 뭔지 알고 세상을 알고 배워나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분이 직분 크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20년 30년 믿음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떴냐 못 떴냐 이 문제입니다. 아 정말 이건 너무 쉬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건너뛰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뭐 여기 은혜교에 계신 분들이야 다 눈 뜬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옛날 제 동창생이 계신다면 오늘 밤에 사정없이 눈 뜨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하나님도 급하시니까요. 원클릭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급하니까 번쩍번쩍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뭐 대추 열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감각이 없습니까? 대추 열번 굴러가도 떼글떼글 여기까지 먹고 호박은 뒹굴 저까지 갑니다. 은혜도 호박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방에. 제가 이제 이 거듭난 너무 충격적인 정말 전 제 생각에도 서론을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변화된 그 엉망진창의 인생에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게 된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이고도 놀라웠고도 너무나 가슴 점이 오는 이 기가 막힌 간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손님 끄는 법을 좀 배웠어요. 슬슬 이제 언제 할지 몰라요. 이제 팥죽 끓다가 이제 됐다 싶어 하는 데가 오늘부터 무조건 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제 아무리 바빠도 연휴니 뭐니 그건 나중 세상 사람 이야기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는 게 상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일날은 다섯 번 예배가 있는데 미리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아니고 이번에는요, 이제 5부작 드라마가 그러니까 각각 이제 처음부터 7시 반부터 전혀 다른 주제와 말씀이 계속 오후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일날 비디오 다섯 편을 다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1부부터 나오시는 게 생명에 아마 제 넥타이 메고 좋은 말 할 때 1부에 오셔서 아마 자리가 그럼 뒤집어서 어쩌냐 할 수 없죠. 만약에 막 계속 2부, 3부로 계속 모이시면은 뭐 강대상 위도 다 좋습니다. 제가 뭐 복도도 좋고 제가 밖에 나가죠 뭐 그러면. 한번 은혜 받고 이번 기회에 저도 일생일대의 후회 없는 한판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어떤 벗어 되겠습니까? 이 강당에서 옷 입고 있는 게 예의라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이걸 입고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이상해요. 그냥 이거 벗어야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살 것 같네요. 이제 힘 좀 나네요. 근데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 이상은 안 벗습니다. 예,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순서적으로 이제 거듭나고 난 뒤에 제가 겪었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긴 세월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하고 살다 보니까 제 심성 자체가 너무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그리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과 같이 살면요, 같이 좋은 사람 되어 갑니다. 삐딱한 인간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자기도 몰래 삐딱 스물에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죄수들하고 살다 보니까 거의 제가 다 망가졌어요. 한때 제가 얼마나 막 그냥 무서운,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막 악질적인 교도관으로 변해버렸는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뭐 싸늘한 태양, 뭐 이래 불렀습니다. 지금 이 얼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이쁩니까? 복을 받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저도 무리인 줄 압니다. 이 얼굴로 이쁘다는 건 저도 무리인 줄 알아. 그러나 옛날 내 얼굴에 비해서는 이게 천사입니다. 아이고, 옛날 내 얼굴 내가 봐도 진짜 은혜가 안 됐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눈은 까맣고, 제가 스크린 잘 나오니까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옛날 제 모습을 한번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보지 마시고. 이제 그래 살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룻밤새 그 더러운 술, 담배, 화투 이런 게 다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죄수들 두드려 패고 악을 썼던 제가 제 마음속에 어느 때부턴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죽일 놈들, 도둑놈들, 짓밟아봤는데 저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저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다 늘 그렇게 봤죠. 죽일 놈들. 한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한평생 남의 가정 파괴하고 또 이쁜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술집에 사창가에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인간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맨날 전 두드리 펴고요. 악을 쓰고 살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도둑놈들은 들킨 도둑놈들이고 밖엔 안 들킨 도둑놈들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들켰나 안 들켰나 이 차이지.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고 차라리 어찌 보면 들킨 도둑들이 더 순진할 수가 있어요. 안 들킨 도둑들이 더 뺀질뺀질하고요.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한눈에 비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교도소 담장 15자라 그래요. 그 높은 담장을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저 담장은 이 흉악한 도둑놈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쳐놓았던 어떤 울타리, 펜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뚝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높은 담장도 전혀 마다 않고 제가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이 훌쩍훌쩍훌쩍 막 뛰어넘어 들어오는 것이 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교도관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이 감방 저 감방 이 철창 저 철창 막 누비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짓밟고 두드리패했던 그 죄수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제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준 현장을 비로소 지켜보게 됩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운지 몰라요.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비로소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믿음의 이제 한 적을 한 걸음 눈 뜨고, 이런 거다, 이런 거 배워나가는데 늘 제 귀에
제 귀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늘 거슬리는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를 참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저는 합동책에서 그래 자라왔고 거기서 물을 먹고 살다 보니까 모든 은사와 은혜와 어떤 영적인 문제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딱 문 닫고 말씀 중심으로 늘 그렇게 훈련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믿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또 교제가 넓어질수록 영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자꾸 제 마음에 뭔가 좀 거북하고 자꾸 이렇게 부담감이 생겨.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청송 감옥소에서 죄수들과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흉악무도한 죄수들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 왜 그랬냐 그때. 그러면 다들 이야기가 10명 중에 9명은 자기도 모르겠대. 그 당시에는 무언가 덮어씌운 것 같대. 꼭 뭐에 덮어씌운 것 같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핑계 삼아, 변명 삼아 뭐에 덮어씌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세상인 걸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내 마음에 화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바뀌고 제 모든 영적인 사고방식과 내 신앙의 노선이 확 바뀐 사건이 이제 92년도에 서울구치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보안과장 할 때 이제 서울에서 끔찍한 일이 났죠. 서울의 성북구 장기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기 친족,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그리고 12살짜리 조카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우리나라 생기고 제일 큰 사건이죠.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신문 보면서 인간 빨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빨리 만나보고 어떤 놈이 이제 상담도 좀 해보고 또 전도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고 내 마음에 이제 만나보려 마음 먹었는데 이래 사건 관할 보니까 저하고 만나려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 만나겠어.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이 친구의 1심 관할이 성동구치소에서 수용돼서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 2심 항소심이 개시되면 저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거의 머리 잊어버렸죠. 그날 밤도 밤에 한 9시나 좀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대충 이제 잔을 받아가 정리하는데 제 방문 앞에 주복도, 우리 서울구치소의 메인 복도가 이래 있습니다. 그 복도로 한 7, 80명 되는 그날 당일 들어온 죄수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4열 정도로 줄을 서서 척척척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참 몰골이요. 다 뭐 파김치 저런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요. 우리는 이 새로 들어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신입 죄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울 국립호텔 무료 투숙객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내 마음으로 아이고 또 왜 죄를 짓고 지 고생하고 가족들 저리 가슴 못 받고 사냐 이거 인생들아 한참 보다가 고개를 딱 숙이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휙 이 잔상이 스쳐 지나가는데 꼭 숙이는 순간이에요. 죄수 하나를 우리 교도하는 너댓 명이 뺑 둘러서서 팔짱 끼고 허리 붙들고 이렇게 중죄인을 호송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불렀죠. 어이 방금 지나간 거 누구?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계장님 성북구 장희동의 일가족 5명 살해 암매장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 그거 성동구치소 가야지 왜 이리 왔냐니까 직원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건 자체가 너무 크고 또 초동 수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아예 1심 수사를 경찰에 안 맡기고 검찰에서 바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서울지검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냐 데려와라. 안 그래도 제가 만나보고 싶었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 또 제 권리입니다. 그런 사람 상담하는 게 내 권리예요. 데리고 오라. 그 이제 다시 가던 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서부터는 제 마음이 약간 콩닥콩닥 조금 이제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희대의 흉악범을 만나는 겁니다. 네, 앉아서 있는데 제 복도에서 방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수천 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죄수들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벌써 대충 보면 다 보여요. 좀 더 볼까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여.
예수님이 다 덮어놔도 안 보여요. 그거요, 다 덜쳐보이면 어째서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하철만 타면 보입니다, 이제.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이기는 커녕요, 땅바닥에 이 동전 한 입 떨어져 있으면요, 이 동전을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할 도대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순박해 보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앳된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끔찍한 살인마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잠시 제가 황당해진 거 있죠. 일단 옆에 이제 앉혔습니다. 앉히고 이제 제가 상담하려고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 두 사람이 제 등 뒤에 이제 저를 지켜주려고 서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상담이 안 되잖아요. 가라앉고 손짓으로 이러니까 직원들이 벌써 손짓이 이거 두드리면 당신 죽으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앉네. 나도 옛날에 한 주먹 했고 뭐 이 정도는 자신만만해. 그리고 처음에 내가 비상벨을 놓을 테니까 그때 와라. 이제 바로 제 옆방이 보안과 본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돌려보내고 드디어 그 희대의 살인마와 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야, 네 이름이 뭐고? 이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다가 예, 이호성입니다. 그래요. 몇 살인데? 그러니까 서른여시래요. 그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꿀밤을 딱 때렸습니다. 딱 때렸죠. 야, 인마. 나이도 먹은 만큼 먹었는데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이러니까 저를 쓱 한번 보더니만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반대편을 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불러도 안 돌아보고 등을 쳐도 안 돌아보고 전혀 저쪽으로 신경을 꺼버렸어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맞은편 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쪽 벽 면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눈빛이 계속 움직이다 깜짝 놀랬다가 혼자 또 뭐 중얼중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커버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한참 보다가 아, 또라이구나. 돌았구나. 미친 정신병 환자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쳤구나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뭐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거나 그렇게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느껴오는 감각이 자꾸 내 마음에 느끼는 감각이 아니야. 지금 얼른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딱 붙잡혀 있다. 이게 자꾸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냥 내 마음속으로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요. 별 생각 없이 그 등을 툭 쳤죠. 치면서 야 이호성 툭 치면서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벽에 이상 와 있지 하지만 갑자기 휙 하고 돌았습니다. 휙 돌아서면서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네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간 떨어질 뻔했어요. 뭐. 순간적으로 온 힘을 내 이마에 모았어요. 여차마 받아보려고 나도. 손은 잡혔고 딱 눈을 봤죠. 사람은 공격하려면 눈빛이 달라져요. 만약에 눈빛만 조금만 이상하면 나 먼저 선제공 하려고 딱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호성이가 그 큰 눈에 흔들흔들하다 눈물이 퍽 고여 떨어집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첫 마디가 아저씨가 저걸 어떻게 알죠?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저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꾸 묻습니다. 자 제가 황당해졌습니다. 뭐 보여야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참 있다가 내가 그랬죠. 야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알지.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데 안다. 야 일단 손부터 놔라. 그냥 손을 놓고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요 웁디다 울어요. 푹푹 울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검찰청 가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정신병자 취급했지 누구도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대.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아네. 알아만 줘도요. 그 답답했던 마음에 눈물 나는가 봐요. 자, 이제 내가 황당해졌습니다. 자, 이걸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걸 무시할 것인가? 기로에 섬깁니다, 이제. 잠시 짧은 순간 내 마음으로 묵도하죠. 주님, 제게 분별력 주십시오. 제가 이 영적으로 분별 못해서 내까지 또라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늘 평화이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자꾸 어떤
평화와 어떤 확신을 자꾸 주시는 거죠. 내 그 느낌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러죠. 야, 알겠다. 여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 사람도 누구도 안 믿어줘도 내 네 믿어줄게. 안심하고 얘기해봐라. 어째 된다 모르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알아주니까 쭈섬쭈섬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이기 3일 전에 자기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대. 근데 어떻게 생겼나 물었죠. 안 비니까.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짐승 같고 두 모습이 으르르 겹쳐져서 영화에 뭐 오버랩 장면 있죠. 꼭 오버랩된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속으로 뭐 희한한 게 다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니까 저놈이 3일 동안 자기 주변을 뱅글뱅글 3일 동안 자기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죠. 그러다가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을 얻으러 간 겁니다. 예, 호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녹아내리는 선천성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척추 연골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거의 이렇게 움직이거나 활동을 못하니까 노동 능력이 제로입니다. 아무 노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서서 자기 몸 하나 겨우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돈, 자기 손으로 10원도 돈을 못 버니까 늘 부모 집에 와서 그 나이가 많은데도 얻어서 얻어서 탔으니까 천덕꾸러기요. 그날도 이제 돈을 얻으러 왔다가 그날은 돈을 못 얻었대요. 그 이제 화가 나서 그 2층에서 계단을 터벅 내려오는데 바로 저놈이 자기 앞을 계단 중앙에서 딱 가로막더래. 앞에서 가로막고 명령을 내리는데 올라가서 죽이라 그러더래. 처음에는 자기가 반항했대.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하고 속으로 반항했는데 안 되더라 앞대다. 위에서부터 그 힘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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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누르는데 꼼짝을 못하겠더래요. 자기 마음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싶어도 어느새 벌써 자기의 모든 인격 자체가 짓눌려가지고 그 힘에 눌려서 망치 들고 올라가서 잠자리던 부모님을 살해해버렸어요. 내려가서 형하고 형수 죽이라니까 내려와서 형과 형수 죽여버렸어요. 건너방 조카까지 죽여버렸어요. 이 피투성이 속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다시 마당을 파고 끌어모으더라 그래요. 호세가 사벌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초동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동수사를 하면서 호성의 공범을 잡으려고 총수사력을 동원했어요. 왜냐하면 호성이가 판 구덩이가 무려 길이가 5m입니다. 폭이 2m, 깊이가 3m. 어마어마한 구덩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파도 한참 파야 돼. 왜냐하면 5구 시체를 다 안매장하라니까 그 큰 구덩이가 필요하죠. 그 큰 구덩이를 파고 그 무거운 5구 시체를 다 운반해가지고 안매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너는 불구자고 삽 하나 들지 못하는 노동 무능력자인데 너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를 도와준 공범이 누구냐. 적어도 장정 너댓 명이 도와줘야만이 이 어마어마한 살인을 다 처리하지. 누구냐 공범. 근데 호성이는 제게 얘기해요. 아저씨 참 이상해요. 나는 삽질도 못하는 불구자인데 저놈이 삽 뒤에 딱 걸터타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삽 들고 가서 갖다 대기만 하면 모래보다 땅에서 잘 파지더래요. 눈 깜짝해서 삽이 푹푹 파는데 혼자서 그 노동 능력이 제로인 자기가 혼자서 그 큰 구덩이를 다 파고 시체를 다 옮겨다 운반해가지고 전부 다 안매장한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믿죠. 믿을 리가 없죠. 누구냐 공범 누구냐. 호세는 저놈이 공범이다. 지금 이제 이야기에 좀 나오니까 여러분 눈빛이 지금 흉흉해졌어요, 다들. 오늘 미리 정리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 한 편도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씨름 자체가 절대로 혈과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고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인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벌써 이 땅 만드실 때에 이 영적인 전쟁 바로 우리 배후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역사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결론도 주님이 미리 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처음 혹시 오신 분 계시면요. 오늘 횡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요. 겉으로 보면요. 별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주일날 우중충 해가지고 성경 끼고 아따리 가따리 찔찔 울고 할렐루야. 뭐 아주 우스워 보이죠? 천만의 말씀요. 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많은 복을 받고 살지만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순간 이 무서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털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네, 이건 위대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눌려서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딱 붙들어가지고 운명이라는 굴레에 씌워놓고요. 예, 그들이 만든 법칙 속에서 어떤 집은 말이죠, 터가 센 집은 가구만 잘못 옮겨도 동티가 나가 눈에 삼이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 귀신 달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 꽉 잡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악한 영의 모든 갈고리가 다 해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시스템 자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악한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몰려와도 예수 믿는 사람을 털 것도 못 건드립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즘 국적 때문에 난리입니다만은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 딱 받는 순간부터 한국에 보면 그때부터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들 건들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언터치블. 죄송합니다. 제가 공자병 문자 썼어요.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한 약속을 믿고 사십니까? 네. 절대로 겁낼 거 없어요. 영적 세계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합시다. 건들지 못해도 그걸로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건들지 못해도 우리 근처 와가지고 설렁설렁설렁 흔들어댑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이 근처 와가지고 끊임없이,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이 흔드는 데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흔들어대는 것들을 어떤 감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정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진단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자꾸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치고 교회 와도 좋은 거 안 보이고 삐딱한 거 안 보이고 점점 마음이 삐딱해져. 벌써 이거는요,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지만은 벌써 우리 근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흔들어대는데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교회 잘 왔어요. 잘 와서 뭐 말씀도 뭐 찬송하고 기도 잘 했는데 이상해요. 목사님 설교만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무게예요. 꼬집어 떠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돼. 근데 이상해. 설교 말씀만 딱 끝나면 메롱 말똥말똥 언제 잤노. 벌써 이거는 벌써 희한한 더러운 것들이 근처 와가 설렁설렁 흔들어대는 벌써 이 영향권을 지금 바람을 맞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이,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성경 잘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안 읽혀져요. 시간 나도 안 읽혀지고 한 달 가도 몇 장 읽기 힘들어요. 갈수록 성경이 자꾸 멀리 가. 벌써 이거는 흔들어대는 영향권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 영향을 흔들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밤은 특효약, 한 방에 끝내는 거 특효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아, 쉬워 보이지만 감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 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쳐서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까지는요, 든 게 아니고 근처에 있으니까 도망가게 만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사는 이 미국 땅이 참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내가 와보면 부러워요. 근데 이 민족이 잘 사는 이유가 다양한 뭐 법도 잘 돼 있고 뭐 자원도 많겠지만 어찌 보면요, 이들이 갖고 언어가 감사가 입에 익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땡큐, 길 가다 만나도 땡큐, 자빠져도 땡큐, 디비져도 땡큐, 맨날 땡큐예요. 뭐 땡큐,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계속 불러온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참 할 말 많죠, 일본요.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 차치하고 영적으로도 물론 불쌍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잘 삽니다. 저 인간들 잘 사는 이유도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가 입에 익었습니다. 그저 만나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감사. 감사하니까 또 감사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참 잘 살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뭐 진짜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여기 건너오시기 어릴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진짜 못 살았어요. 어딘가가 찢어지게 못 살았어요. 그 어디라고 내가 귀 묶으지 말 안 하겠습니다. 전 그 어딘가가 찢어지게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어느 시골 골짜기 가도 머리에 이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가 왜 그래 많았습니까? 공부하다가 끌고만 이가 공책이 둑둑 막 떨어지고, 손톱에도 막 끼라고. 저녁 먹고 나면 삼촌들하고 둘러 앉아가 내복 벗어가 이 잡는 게 일입니다. 주로 이제 고무줄 돌아가는 허리 부분 여기에 이가 다 모여가 있어요. 딱딱딱딱 잡다가 너무 많으면은 촛불 켜놓고 디디디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 살았어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어느 산골 골짜기 가도 코 흘리는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왜 그래 코로 많이 써요? 전부 영감 두 개 허여 달고 전부 훌쩍 그래 살죠. 쭉 나오면은 자동으로 땡기면 싹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쯤 나왔을 때 들어가는데 길게 쭉 나오면은 아무 땡기도 안 올라와. 쭉 빠지면은 공부하다 무의식적으로 빨아먹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먹으면 찝찝하게 또 한 입 돼,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자원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요,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 언어가 무식하고, 독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 꾸중할 때도요, 그냥 꾸중 안 하고, 이 새빠져 뒤질러마. 이 베라쳐물 놈아. 나가 뒤질러마. 썩을 놈아. 그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뭐, 나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부원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그 당시에 코 흘리던 우리 때문에 잘 산대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코 풀을 때 뭘 합니까?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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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흥해니까 나라가 흥해졌대요. 물론 뭐 농담이겠지만 아무리 농담인들 코 푸는 흥소리에 나라가 흥해진다는 농담이 나올 것 같으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 앞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저 이제 오늘부터 삶 속에 그러니까 막 아프신 분들은요, 이 병 낫게 해달라는 보람도 더 근본적 기도가 누워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감사하면요, 주변을 맴돌 악한 것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가난합니까? 가난 때문에 주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이 상황 속에도 감사거리 찾아 끊임없이 감사해버리면요, 모든 올무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리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감사하면 그 모든 장애 요인들이 빨리 사라져요. 행복하고 좋을 때 감사하면 그게 계속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딱 안 하는 사람이 둘이 있구만요. 꼭 끝까지 둘이 안 해요. 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하고 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호생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는 얘기 듣죠.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좀 답답하고 막 먹었네 체했는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참 기분 나쁜 그런 끈적인 기분이 순간적으로 툭 들어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그런 거 듣고 겁날 인간이 아닙니다. 제 눈 보세요. 변했지만 지금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시체도 겁 안 나고 공룡도 겁 안 나고 겁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 제가 호승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속이 매상 답답한 게 겁난 게 아니고 내가 느꼈죠. 분명히 그때부터 느낍니다. 아하,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지니까 어찌 나를 건들지 못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강하게 푸시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요. 급하니까
우선 뭐 감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감사보담도 기도해야 되다 싶어. 뻘떼려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하려고 보면 뭐 보여야 기도를 하지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호생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일러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막 이래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악한 영들을 예수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막 기도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빨간불이 바짝바짝 거려요. 오늘 안 되겠다. 이렇게 오늘 눈 감고 기도하고 큰일 나겠다. 만약에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호생이 아무것도 들고 와가지고 난 그냥 반항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래 호생이를 보자 싶으면 눈 떴죠. 뜨고 이제 딱 노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그 호생이가 놀려버렸어요. 자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일어나 과음 지르니까 반점서가 저를 오히려 미친놈처럼 쳐다보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내 마음에 더 답답하고 더 막 기분 나쁜 느낌 있죠.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급하니까 방언 기도로 바뀝니다. 급하니까 막 나도 급하죠. 디어카다마 어리케레베셜라라마이 가면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조금 뭔가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됐다 싶어. 그때부터 악을 쓰고 막 방언으로 디어카로 켜막할 과음 지르니까요. 놀란 건 옆방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그 깊은 밤에 희대의 살인마하고 할렐루야 그냥 둘밖에 없는데 갑자기 밤중에 중국말과 이태리말과 살라살라 나오는데 놀래가 몽딜도 쫓아온 거 있죠. 와보니까 희한한 꼴이 벌어졌어요.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를 향하여 뭐라고 이상한 말을 뭐 외치고 섰고 살인마 서서 내 구경하고 섰고 전도 직원들이 와 오니까 기도하는데 영감 들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기도하고 갈았고 한쪽 손으로 라사브라바샬라라사브라 라사브라샬라라사브라 코미디가 벌어졌어, 코미디가. 우리 직원들 가면서 또 맛이 갔구나, 또 가져가는. 그러고 한 10분 정도, 15분. 아, 저는 이제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웃으면서 간증합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니까 이방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그걸 딱 보고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하고 그 올라타 버렸어. 그 아들들이 빨가벗은 몸으로 온 성을 뛰어다녔대.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스트리킹의 원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눌렸겠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내가 졌다 하면 나도 홀랑벗고 온 보안가를 지금 쫓아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 젖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한 15분, 20분 지났을까? 한순간입니다. 아무런 어떤 계기도 없이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에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하고, 이겼나 싶은데 갑자기 호성이가 뻘떡 서더니만은 좌우를 한번 돌아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갔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호성의 얼굴에 홍조가 돌아와요. 밝게 자기 머리를 싸잡고 이렇게 머리가 깨어난 적이 없대. 저놈 가고 나니까. 자, 저도 이제 황당해졌죠. 그 이제 앉아라 해가지고 그래 호성아 다시 한번 봐라 있나 없나. 안 보니까 중계방송만 듣는 거예요 이제. 없대. 아, 저 그랬어요. 야, 내 이제 나도 믿어진다 야. 알겠다. 그래 얘기해봐라. 어쩌다나 모르니까 경찰 유치장에 붙잡혀 앉았는데 아까 도망간 저놈이 또 자기에게 명령하더래.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너가 무슨 낯짝으로 살고 있냐? 부모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까지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사냐? 빨리 죽어라. 넌 죽어야 한다. 정죄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호생이 마음에 맞다. 난 죽어야 된다. 난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알고 그날 밤에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던 밤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정리했죠. 이 여성,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예수 믿는 장로인데 방금도 내 느꼈다. 그런 세계에 있는 거 분명히 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안 믿어줘도 내 혼자 너 믿어줄 테니까 안심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근데 이제 결론 내자. 너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너는 굳이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는다. 너 뭐 보나마나 사형이가네. 곧 죽어. 굳이 자살까지 할 거 없다. 근데 자살하면 네 지옥 간다. 물론 네 지은 죄야 지옥 갈 죄를 지었지만은 네가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네가 마지막 천국 가야 안 되겠나 구원받아야 되겠나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 듣지만은 마지막에 영접을 딱 시키려고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안 믿겠대. 안 믿겠대.
왜 그러냐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또 몰라도 세상에 부모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까지 죽인 이 몸을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의 비밀을 총동원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십자가가 머며 계속 이제 속죄의 은총을 몰아붙였죠. 그러니까 논리에서 밀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내 양심으로 내가 나를 용서해 달라 합니까?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용서가 다 해준다 하더라도 난 용서를 빌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본 게 맞아. 제가 볼 때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입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못 넣을 정도로 순박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착한 인간이니까 이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고 참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잘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을 못하고 늘 쓰러지고 떠내려가고 바닥을 헤매는 분들이 누구냐면 의외로 착하고 너무 순수한 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허물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걸려가 혼자 그냥 자기 의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가겠냐. 내가 이래놓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겠냐. 내가 이 꼬라지로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혼자 찡찡거리다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좀 뻔뻔스럽고 좀 개판치는 인간들이 오히려 좀 낯섭디다.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날 되면 당당한 교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나가서 주일날 또 개판치고 살다가 한 주간 또 주일날 또 와요. 와서 주여 또 왔나이다. 십자가 보혈은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욕합니다. 저 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냐.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낫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쩌면 맞는 것과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누구를 더 이뻐하냐? 죽으나 사나 교회에 머리 뒤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을 더 이뻐하십니다. 예, 방구 자지마 똥 산다고요. 오다 가다 보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해지는 겁니다. 이제 혼자 잘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아무리 지 혼자 찡찡해봐야 그게 기회가 안 닿습니다. 물론 제 말을 또 잘못 오해가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또 나가서 박장록 하는데 개판치고 사는 게 낫다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착하고 의로워야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바깥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봐야 천하에 쓰잘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뭐 여기 아직도 뭐 아직 술 담배 아직 못 끊어가지고 빌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바보입니다. 그건요, 퍼먹다가도 와야 됩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술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건요 그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은혜를 술 한 잔으로 바꾼다는 건 바보죠. 애사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꺼나 물고 있다가도 시간 내면 빨리 끄고 와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고소도 받아가도 시간 되면 대충 점수 계산하고 빨리 현찰 주고받고 빨리 주고받고 빨리 와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럭저럭 살다 보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둬도 그딴 건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랑을 알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나면요, 세상에 아무것들도요 우스운 건 이제 압니다. 지금 그 세계를 모르고 있는 현실을 어쩌겠습니까? 그거요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생각하고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고 빨리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요. 새벽 1시가 돼도 안 받아. 복음을 안 받아요. 끝까지 지고지만 피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죠. 야, 호성아, 한번 더 봐라. 있나 없나? 없대. 왜 없겠노? 네가 무서워서 없겠나? 내가 무서워 없겠나? 그게 아니야. 내가 아까 봤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잠시 지금 도망갔을 텐데 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들어가면 또 덮어쓴다 또. 어쩌려니까 안 된대. 그것만큼은 안 되겠대. 이렇게 머리가 개운하고 시원한데 또 덮어서는 안 된대. 그러면 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마 내 생애에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장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조목조목 영접을 다 시켜서 이제 본인에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 찬송을 한 걸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백에다가, 흰 여백에다가 사인펜으로 굵게 적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달달 외워라.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앉아나서나 일을 하면서 계속 내 머리는 호성이 생각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잘 적응할까? 못 가봤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이제 점심 먹고 잠시 짬을 내가지고 달려갔어요. 제가 물을 자주 먹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요. 저 사람 암 있나? 뭐 당뇨 있나? 전혀 건강하니까 저는 물 많이 먹는 게 체질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침만 삼켜 계십시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호성이 감방 앞에 딱 가보니까 그 감방에 앞에 그 백목으로 맞아 6, 이제 9라는 숫자가 9 이게 죽혔어요. 그 방에 이제 죄수가 9명 있다는 소리죠. 9명. 그래서 이제 그 창틀 밖에서 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호성이가 맞은편 벽에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 찬송을 들고 앉아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러면 눈물이 픽 돕니다. 제 마음에. 아이고 내 마음 하나님. 호성이 성경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보니까 딴 인간들은 이게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낮잠 자고 바둑 두고 만화책 읽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호성이처럼 이렇게 경건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죄수한테 경건을 요구하는 게 내 무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죄수에게도 경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이고 이 인간들 이게 방 분위기가 너무 안 좋구나. 일단 그래도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방문 앞에 떠 앉으니까. 보안계장이 정복을 입고 광고에 떠 앉으니까 죄수들이 보더니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자기들끼리 이제 좀 이상하니까 호성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다가 깜빵 죄수들이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딱 들다가 보니까 바로 저 문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놀랬던지 이 성경을 땅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눈이 막 이렇게 커집니다. 눈이 작아서 흉내를 못 내는데 눈이 막 이렇게 커지더만은 뻘떡 일어서요. 너무 반가워서. 뻘떡 일어서는데 일어서려고 시도하다가 옆으로 푹 넘어져 버려. 못 일어서. 허리에 이렇게 굵은 가죽으로 띠수갑을 채워놨어요. 워낙 중죄인이라서 이렇게 굵은 가죽으로 띠를 수갑 채워놓고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통가죽을 덮어씌워서 여기에 쇠를 연결해서 허리에 가죽하고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 못하도록 해놓은 특별 장비입니다. 이제. 그 이게 꽉 해가 상체가 가죽으로 꽁꽁 묶였지. 긴 시간 동안 앉아 보니 다리는 쥐가 났겠죠. 일어서려고 두 번 세 번 시도하다가 마음은 급하죠. 못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이렇게 막 제 앞으로 달려오는데 벌써 제 가까이 오는데 호성이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엉덩이로 제 앞으로까지 달려와서는 그의 얼굴 표정이나 그의 모션은 저를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싶은데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로운 건 손바닥밖에 없잖아요. 이 손바닥만 벌려서 제 옷 앞섭을 딱 잡고 당기면서 제 가슴에 어깨를 여기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팍팍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내게 전달되어 와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상상도 못할 끔찍한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또 죽으려고 들어오던 그날 밤에 자기를 붙들고 그 긴 시간 동안 전도해주고 사랑해주던 형님 같은 저를 그 외로운 감방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눈물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언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해주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예 그냥 뭐 성경 읽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 어디까지 읽었는데 하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다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대. 그래서 그래 열심히 읽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한참 둘이 얘기하는데 저 구석에 있는 죄수들을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자기들도 이상하겠죠. 근데 이제 보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 여기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질 사람은 보입니까? 그래 물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죄수 하나가, 회장님, 우리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이래. 그걸 왜 하니까, 3일 전에 우리 감방에 성북구 장희동의 일가족 5명 살해 안매장 사건의 흉악범이 드러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노란 오줌을 쌌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렇죠. 흉악범 들으면 죽죠, 뭐.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너무 이상하대. 3일 동안 자기들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저렇게 울고만 앉고 성경만 읽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봤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말씀을 제가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혈과 육, 육체와 육체의 이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승이의 전 인격을 이 악한 귀신들이 딱 지배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도둑놈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있죠. 내가 아니 못 믿게 넘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 없냐니까 희한하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쟤하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방에 뒀다가 안 되겠다. 이 방에 뒀다가는 진짜 그나마 성경 읽는 이것까지도 잊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방을 옮겨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 좀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안 해요. 목사님도 많이 와가 계셔요. 주로 목사님들 죄명은 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 이제 개척교회 금방 시작해가지고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새벽기도부터 운행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재판받고 나가실 때까지 와 계셔야 돼요. 장로들도 엄청 많아. 장로님들의 이 죄명은 주로 부도수표. 장사하다가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막. 집사들은 뭐 죄명이 다양하죠,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서울구치소 예수제 다 모아놓으면 웬만한 교회 10개하고 남는다. 제 마음에 이제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서 호성이를 그렇게 관리시키죠. 이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저 구석에 낮잠 자는 죄수가 이제 시끄럽고 하니까 부시럭부시 일어납니다. 보니까 가슴 명찰 보니까 깜빵장이에요. 흉악범이고. 이 깜빵장 끌발이 대단합니다. 깜빵장 끌발은요, 어느 정도냐면 아마 한인회장 끌발은 될 거예요. 대단해요. 깜빵장은 뭐 이제 생사의 사건이죠, 뭐. 그래서 깜빵장은 제 보안계장 밥입니다. 근데 제가 물었죠. 야, 깜빵장 하니까, 엽! 이랬다. 깜빵장, 니는 교회 댕긴 적 없나? 이래 물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 그럼 눈빛 좀 이상해요, 눈빛이. 내가 볼 때 먹물이 좀 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 고쳤죠. 주일 학교도 안 나가봤나? 안 나가봤나 모르니까 저 사실은 뭐 이랬다 빨리 말해봐라 하니까 저 집사입니다. 제 눈이 번쩍 띕니다. 이 흉년에 웬 집사입니까? 제 말투가 바뀌었죠.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깜빵장으로 두신 이유는 우리 우리 호성이를 좀 돌봐주고 쪽이 설명하니까 이 친구가 몸을 비비틀면서요. 아이고 계장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래 집사라며 하니까 그냥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갔는데 등록한 날 집사 되십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소망이 없어. 뭐 호성이를 맡기는 그냥 지 믿음 나는 근사를 못하겠어. 그래 내가 볼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아까 생각대로 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 마음 먹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려고 호성아 다음에 올게 열심히 하고 있거라고 일어서는데 몸이 말 듣지 않아. 보니까 호성이가 이제 옷을 자꾸 안 놔줘요. 이걸 자꾸 땡기고 앉았어요. 못 일어나게.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나하고 얘기 좀 대주고 갔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니까 좀 더 있어줬으면 이런 눈빛을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어요. 순간적으로 그 눈빛 보자마자 그만 서러웠던 내 마음이 터져버리는 게 있죠. 저도 몰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호성에게 힘주시고 용기 달라고 붙들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둘이가 이제 하염없이 붙들고 우는데 2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돼지 목장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그 집사님이 희한한 모습으로 채벽했어요.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히프를 45도를 두고 이래가지고 예예예 제가 몇 년 전에 밀양에서 집회하다가 오늘처럼 엎드렸죠. 엎드린 성도들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뒤가 좀 터졌었어요. 오늘은 이제 다 만져보고 올라왔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참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자간 그렇게 히프를 쳐들고 좌우로 흔들고 고함을 질러 악을 쓰고 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고함 소리 속에 간간이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또 뭐 잘못했다 그랬다가 용서해달라 그랬다가 보니까 어떤 회개의 영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요, 회개한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럼 또 별난 회개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기질같이 똑같이 합디다. 막 쥐다, 주먹을 쥐다 풀었다가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 그것도 굵고 짧게 5분 정도 하고 막 합디다, 이제. 다 했나봐요. 이제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내 일생 두고 잊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눈물 콧물로 띵띵 부었는데 양쪽 가에서 허옇 코가 두 개 줄 하나 뚝 떨어졌어. 근데 오른쪽 코 끝이 바짝이 뻘에 붙어서 코가 U자 이렇게 늘어져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근데 내가 우니가 이게 덜렁덜렁덜렁 한데 나간 자가 이제 떨어질랑강 붙을랑강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 이제 울다가 또 벌떡 일어섭니다. 또 서디만은 여러분 하고 연설을 시작해요. 이 코를 단체로 여러분 하니까 전부 다 웃어보다 봤죠. 보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씨가 들어온 날 밤부터 좀 기도해주고 붙들어 위로해주고 싶어도 예수 믿는 표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네, 모른 척 살아왔는데 오늘 저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회장님이 우리가 붙들고 울어줘야 될 호성씨를 붙들고 우는 거 보고 내가 회개시다. 오늘부터는 호성씨하고 좀 기도하고 위로할 테니까 다소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그리고는 호성한테 걸어가면 붙인 채로 가가 호성이 끌어앉자마자 막 볼을 비비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전혀 그게 추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이뻐 보이고 아, 내 걸어오는데 내 속에 눈물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싶은데 이제 그러고 와서 이틀 있다가 또 갔죠. 가고 싶어서. 이틀 만에 가보니까 11명이에요. 사람 둘 불었어. 그 이제 또 많은 것이 또 봤죠. 보니까 여러분요. 11명이 뺑 둘러 앉아서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11명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게 어째 된 일이냐 보니까 우리 감방장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제가 그날 호성이하고 왔다 가던 그날 밤입니다. 이틀 전 밤 10시쯤 돼가지고 초저녁 잠이 들었대요. 다들 이제 초저녁 잠이 드는데 갑자기 고함소에 눈을 떴대요. 왜? 깜짝 놀라보니까 호성이가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공중에 떴대. 머리하고 땅바닥만 발바닥에 대이고 땅바닥에 대이고 몸이 활처럼 명도다리처럼 휙 굽어뜬 거예요. 그래서 몸을 뱀처럼 굽을다 그러면서 왜? 하는데 듣기조차 끔찍하더라. 소리도 없이. 처음에 가위 눌린 줄 알고 흔들어도 보고 뺨도 때려보고 물도 막 끼얹어보고 밥 먹는 대나무 젓갈을 부러뜨려가지고 그걸로 피가 나도록 몸을 찔러봐도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이제 잦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숨이 막혀 거의 호흡을 못하고 이제 죽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비상벨 부르고 의사 부르고 난리가 났지만은 아무리 의사가 빨리 달려와도 15분, 20분은 느끈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그동안은 못 견디겠더래.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던 게 깜빵장 하겠습니까? 붙들고 울었답니다. 호성씨, 이렇게 갈 수 없다. 억울하지 않냐? 제발 눈 좀 떠봐. 유언 한마디로 남겨라. 유언이라도. 하다못해 유언 남기고 가라. 눈 좀 떠봐라. 흔들러도 호성이가요, 대답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나불나불 하다 또 못하더래요. 또 못하고. 그래, 이제 보는 사람이 더 답답더래. 이제 드디어 끝장이다 싶은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호성이가 이렇게 고함을 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딸지어다 하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아멘. 눈을 번쩍 뜨더니만은 몸이 털썩 주저앉아 그때부터 좌우를 살펴보다가
통곡하면서요. 나는 이제 해방됐다. 난 살았다. 난 구원받았다. 난 살았다.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그 이제 뒤늦게 의사가 달려와 보니까 이미 다 깨어났으니까 주사 놔주고 약 주고 다 떠나가고 11시가 훨씬 넘어서 온 감방에 이제 다 잠을 다 깼죠. 호선이 이불에 기대놓고 팔다리 주물에 가면서 어쨌든 이냐 물으니까 우리 호선이가 그 방에 들어온 지 5일 만에 처음으로 자초지종을 이제 간증한 겁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했지 누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영이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더러운 것들, 또 자기 부모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계단 중앙에서 그 힘에 눌렸던 일들, 자기 힘이 아닌 그 힘으로 그 다섯 명을 살해하고 그 큰 구덩이를 불구자인 자기가 눈 깜짝을 새 혼자서 다 파고 다 안매장한 그 사건들, 그리고 그날 밤 죽으려고 들어오다가 그날 밤에 박장로 만나서 기도하고 떠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천장에 동실 나타났대. 천하사산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도 안 죽고 네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니까 옳게 믿기 전에 먼저 죽여주겠다. 귀신 말도 일리가 있었디다. 옳게 믿으면 못 죽이는 거 암띠다 것들이야.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옳게 믿기 전에 먼저 죽여주겠다. 그러고는 퓍 내려서 온몸을 칭칭칭칭 감았다. 환처럼. 영으로 감겼는데 숨을 못 쉬겠더래. 꽉 넘어가는데 제가 적어준 기도를 처음부터 생각했대 하기는. 근데 호성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났대. 죽은 맛인데 뭐 나나노노 뭐가 있는데 나나노노. 그 마지막까지 기억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통과해버리고 생각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떨쳐하지 말자. 그게 뿅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도망갔다고 이젠 자기는 진짜 복음만 해서 해방됐다고 고백하고 눈물 외치니까 깜빵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 벌써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벌써 이거는 호성의 상황, 이 사건 개요, 이 지금 이야기 종합해 볼 때 맞아. 틀림없이 진짜다. 맞다. 사실이다. 그 다음 생각은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바짝 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한 몇 번 있다가 제일 기질 약한 이제 죄수가 둘이 살곰살곰 깜빵장님 옮깁니다. 와서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깜빵장이 괜찮다 마다 호성 씨 이야기 들어봐라. 예수 이름은 뿅 아니냐. 이 둘이가 그럼 우리도 당장 예수 좀 믿게 달라. 지발로 왔어요. 근데 이 깜빵장이 얼마나 응설이냐면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해본 사실도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 말만 집사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는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이 둘을 세워 자기 앞에 놓고 선서를 받았어요. 아무 아무개는 몇 년 며칠 보러 예수 믿기로 선사함 또 이하 동문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고 그날 밤에 안심하고 잠자는 거예요. 다섯 명은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밤새도록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떴눈으로 밤새우는 겁니다. 아침 먹고 또 세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선서하겠습니다. 나가 선서, 야 동문 하고. 제일 깡다구 좋은 둘이가 버텼대. 점심때까지 버텼대. 근데 이 두 사람, 양님, 우리 둘이가 깡다구로 점심때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래. 그래, 왜? 하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까 드디어 이제 확률은 50대 50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을 게 뭐냐. 우리도 선서하자고 밤, 점심 먹고 또 둘이 선서하고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신입이 둘이 들어왔어요. 원래 신입 재수가 들어오면요 두드리 패고 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건 그 할려가 없어요. 오자마자 이상하게 나타나서 죽여라 팍 죽였는데 예수 이름을 뿅 멀리 안 갔다. 선수하고 첫 만남만 앉아가지고 나가 이게 이제 은혜로 부르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혹시 덮었을까 싶어가지고 나가 제가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신묘막적 기기묘묘 할렐루야. 다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정리해주고 제가 돌아오면서 뭔가 조짐이 벌써 이상한 조짐이 보여요. 아니야 다를까 이 사람들이 운동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감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감방이 연결된 한 라인이 다 나가니까 한 200명 정도가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 저 방 사람들이 묻죠. 너 그 방에 무슨 일 있냐? 막 물으면 이때부터 11명이 흩어져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예, 10명씩, 15명씩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홀성이가 겪었던 일들을 대리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보다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희한해. 어떤 놈들은 호성이 아는 것까지 덧붙여가지고요, 뭐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쫙 물어서 쭉 흘러. 이건 호성이가 말해냈거든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다. 이 멀리 안 갔다 죽는 거야, 이제. 옆방이 이제 쫄죠, 이제. 저 방은 원저방인데 위험한 건 우리 방이다.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그때부터 불처럼 예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덮었을까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92년, 93년 그 어간에 우리 서울구치소에 사상 초유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부르던 찬송이고 처음에 겁이 나서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은 어느 때 갑자기 성령께서 한평생을 죄인된 몸으로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살아오던 자기,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 부르도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 그 정도죠. 이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죄수복을 입고 있는 죄수입니다. 지금 현재 죄수 명찰 달고 있습니다. 한평생 피고인 피의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이 지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둑놈,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에 놀라워 하다가 뒤집어지죠. 하나 둘 셋 넷 연쇄 반응이요. 한 방에 역사하는데요. 온 서울구치소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회심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의 하반기에 결산을 합니다. 호성의 이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죄수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이 400명은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죠. 뭐냐면은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 저 할 것 없이 어려운 박봉이지만 주머니를 틀어서 누가 뭐 잘 안 도와주니까요. 교도선 잘 모릅니다. 그건 나쁜 데만 알죠. 틀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수백 권 사놔놓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찾아온 죄수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눠준 숫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성경 찬송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듭난 얼마 남은 알파가 400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두었더라면 그저 사람 5명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 한 흉악한 죄수의 이 일생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자 말자 그를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돌릴게요. 아멘. 호성이하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어요. 나이 차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만난 나의 아들, 믿음 안에서 만난 아버지, 참 우리 둘이는 행복했죠. 진짜 행복해요.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부러운 커플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예. 만나면 우리 아들 볼 비빌 때만 좀 찝찝해요. 옛날 깜빡냥 코를 생각하니까 좀 찝찝해. 그렇게 했다가 94년도에 제가 이제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구치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헤어졌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이 땅에서 오늘 마지막이다. 아마 곧 집행이 있을 텐데 아마 너 가는 날 나는 못 온다. 원래 사형은 바로 이웃 기관도 모릅니다. 해당 소에만 딱 비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바로 딱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네 가는 날 아버지는 못 오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둘이 천국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이제 참 그래도 2년 동안도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제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떻게 구해야 이 복숭뼈가 구멍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꾸 부어요. 이유 없이. 띵띵 부어가지고 막 도저히 아파 먹였으니까 동네 할머니가 보더만은 서영이 아빠, 그래 부은 데는 빨리 감자하고 치자 물레가 쳐발라야 된대. 이제 발랐죠. 안 나, 더 부어. 딴 할머니가 보더만은 어째 무식하게 그걸 바르냐고. 그건 된장하고 식초 쳐발라야 된대.
참 무식해요. 그래, 이제 또 된장 식초를 처발하고 일주일 보냈어. 더 부어요. 막 띵띵 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목발 짓고 이제 병원을 갔더만은 경찰병원 의사가요, 저보고요, 짜증을 냅니다. 당신 공부 맞냐고. 이게 복합뼈인데 염증 파고들어 버리면 끊어야 되는데 다리를. 당장 수술하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수술 이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 6시쯤 됐을까요? 전화 드린 걸로 왔어요, 집으로. 받으니까 서울구 지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도관 집사님이에요, 정집사. 근데 이 사람이 비밀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형집행 명령서를 딱 취급하면서 원래 룰은 외부로 발설하면 안 돼. 그런데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 남깁니다, 이제. 장로님, 오늘 집행이 있습니다. 누가 가노 보니까 호성이가 간대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 듣고야 어찌 못 가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수술이 한번 내일 또 미루고, 그 길로 이제 목발 짓고, 서울교도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내 마음에 막 불같은 소원이, 하나님, 제발 제 갈 때까지만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싸납게 식은 시체 붙들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달려, 이제 절차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참 감사하게도 다음 차례가 우리 호승이 차례입니다. 그나마 이제 한숨을 돌려 쉬고 제가 목발을 짚은 채로 사형수가 올라오는 그 문 앞에 서서 저 밑에 계단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저녁에 사형장 간정을 듣겠습니다만은 사형장은 조그만한 규모에 앞에 소장이 있고 또 이제 밧줄이 저쪽에 있고 또 사형수는 저 감방을 거쳐서 이 지하실로 해가지고 복도를 걸어서 이제 계단을 타고 이 문으로 올라옵니다. 그 지하실에서부터 사형장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얼마나 무서운 계단인지 그 계단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목발을 짚은 채로 그 계단 위에 서서 저 밑을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얼마 후에 호선이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걸어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 막 계속 기도가 하나님 저 무서운 계단을 저 죽음의 계단을 우리 호선이가 극복하고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우리 호성이가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오는데 낯익은 소리가 들려요. 호성이는 늘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허밍으로 늘 부르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도 허밍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 무서운 계단을 올라오는데 내 귀에 하고 그 허밍 찬양이 들려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성하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서 이제 내려보는데 반쯤 터벅터벅 올라오다가 이제 자기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그걸 보고 싶었겠죠. 올라오다가 고개를 무심코 딱 들었습니다. 들고 보니 그 계단 위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아버지가 서 있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그 계단 중앙에서 이렇게 반가워서 그날 제가 처음 감방 찾아갔을 때 똥 마찬가지요. 반가워 쳐다보다가 그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끙충끙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죽음의 계단.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질질 끌려오는 계단인데 우리 호성이는요 반가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계단을 소풍 가듯이 끙충끙충 뛰어올라와 올라오더니만 그만 재선 떡 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그래 우리 아들 가는데 안 올 수 있나? 내 연락 받고 왔지 그래 괜찮나? 겁 안 나? 우리 호성아 괜찮나 보니까 활짝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 나 준비된 거 알잖아요. 나 여기 들어온 날 밤에 자살해서 벌써 지옥 갈 몸이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알잖아. 준비됐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활짝 웃습니다. 내가 아 그래 우리 아들 멋있다. 우리 아들 멋있어 하고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 우리 아들 멋있어. 정말 멋있어. 내가 우리 호성이가 그때서야 한 발 뒤로 물러서더만은 제가 짚고 있는 목발을 본 거예요. 보더만은 너무 근심스럽게 아버지 다리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사고 났어요? 아니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 괜찮아? 끊임없이 물어댑니다. 저는요 울었습니다. 저는 사형장을 잘 알잖아요.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지금 자기 죽으러 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 앞에서 어느 항우장사도 어느 영호홀도 죽음 앞에 두려울 텐데 전혀 관계없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짚고 있는 목발 아픈 다리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다 호성아 오늘 난 이건 좀 수술하면 괜찮아. 아무 관계없어. 오늘 네 생각만 하자. 괜찮으니까 자기도 생각할 거 없대. 아버지가 더 걱정이래. 그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정신문이 끝나고 소장이 계속 농골문을 읽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호성이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 다리가 피가 몰려 아프니까. 사형수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양쪽 손을 서로 엇잡고, 한쪽 손은 잡히고 한쪽 잡고요. 이렇게 잡고, 놓기 싫었어요. 잠시라도 그 손 놓기 싫어. 내 마음에 우리 호성의 체온을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고, 그의 손길을 조금 더 깊이 기억하고 싶어. 지금도 어떨 때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혼자 있다가 호성이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고 싶으면 혼자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지금도 그날 잡고 있던 손의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꼭꼭 이렇게 잡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했다가 왜? 그러니까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내 걱정할까 싶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이제 진짜 괜찮아요? 나 걱정돼 죽겠어. 또 그래 얘기합니다. 진짜 저는 막 안 울 수가 없죠.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도 전혀 관계없고 사랑하는 아버지 다리 이것밖에 생각 안 납니까? 이제 절차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소장이 혹시 이호성 씨 남길 말이 있습니까? 묻네요. 예, 합디다. 녹음을 합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 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 녹음기 앞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인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예수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웁디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흉악범이, 저 무지막지한 살인마가 마지막 호성이 밧줄 밑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목에는 굵은 밧줄이 드디어 걸렸습니다. 얼굴에는 흰 수건이 덮어씌워집니다. 앞을 못 보게 두건을 덮어씌워요. 관절관절마다 포선으로 꽁꽁 묶여지고 드디어 널빤주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진짜 긴장된 순간이죠. 목발을 짚은 채로 발이 우리 호성이 코앞에 가서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사람으로 참아 못할 짓이에요. 바로 내 코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다리가 떨리고 침이 말라. 갑자기 호성이가 저를 찾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어요? 물어요. 제가 네 앞에 있다. 바로 네 앞에 있다. 할 말이 있냐 하니까 예, 아버지, 그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는 순간까지 내 목발입니다. 그래, 알았다 하는데 덜커덩 어두운 자식 떨어져서 그렇게 일생을 마쳐버렸어요. 우리 호성은 그렇게 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울 수밖에, 통곡했죠. 그날 제 마음에 그래, 맞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첨단을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세상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엄청난 차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지멋대로 조정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오늘도 보십시오. 이 바깥 세상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요, 얼마나 험하게 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술로, 노름으로, 도박으로 막 그냥 역사해서 끊임없이 그걸로 멸망하죠. 어떤 사람 음란의 영으로 역사하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죠. 포악하고 때로는 과도한 지식으로 오히려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저 많은 역사 중에 오늘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믿기만 하면 호세 같은 이 악한 죄인들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도 허망하게 멸망하고 쓰러져간 저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여 한 명만 더 예수 앞으로 불러온다면 그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지금까지 어떤 역사도 다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제 집회 첫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슴에 탁 부딪혀오는 아픔, 어떤 미움, 증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혈과 육으로 부딪힐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오늘 이 역사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해답들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딪히면 멸망합니다. 같이 부딪히면 싸웁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조금 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흔들어대고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격동시켜서 평화를 깨뜨리게 만들고 단결을 깨뜨리게 만들고 믿음의 본질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오늘 밤에 이 역사를 알았다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는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감사로 할렐루야, 감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뭉쳐진 이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남은 생에 힘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교회를 채우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호성이 같은 악한 죄인들도 기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넘치는 영광의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진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